뭐 박수까지. 여러분들 그 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 학위 받는 그 기간이 좀 달라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 저 뭐야 공부한 사람들은 보통 5년이 넘게 걸리고 이 중서부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보통 5년 이내. 응? 이 동부도 한 5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 몰라요? 날씨가 좋으면은 놀기 좋아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중부 이자 뭐야 이런 쪽 가면은 특히 겨울에 추워서 이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응? 오늘 날씨가 참 안 좋죠. 오늘 공부하기 좋은 날씨예요. 여기 석사 이렇게 대학원 들어온 지 1년 또는 2년 된 친구들 손 들어봐요. 대학원 들어온 지 1, 2년 된 친구들. 어?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자신있게 손 들어요.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한 3, 4년 됐어요? 전공이 대수기야 또는 기하인 친구들 손 들어봐요. 단가? 위상인 친구들. 이상보다도 기아가 더 많은데? 이 곽시웅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들어온 거 아니야? 예? 제가 이번에 한 달 일정으로 여기를 지금 이 방문했는데, 이 학과장 선생님께서 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4차원 공간, 4차원 다양체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기본적인 거, 특히 처음 이 한 3번 정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4차원 특히 이 스무스 또는 이 심플렉틱 이 포메니폴드에서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 툴 또는 우리 그냥 정리라고 그러죠. 그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한 3번 들 때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거고, 또 이 중에서는 아마 특히 오늘 강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저한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마 이 들어본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정말 이 아주 이 4-manifold에 대한 기본적인 거,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베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6번에 걸쳐서 제가 1시간 반씩 해놨어요. 1시간 반씩 해놨는데 어쨌든 1시간 반은 안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 하다 보면은 조금 지쳐가지고 뭐 1시간 10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20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기를 1시간 반은 안 넘길게요. 예, 중간에 좀 힘들면은 좀 쉬고. 네, 주제를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한 집중 강연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렉처, 오늘 할 것에 대해서는, 이건 오늘이 19일이죠. 우선,
4차원 다행체에 대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클래시컬 인베리언트들에 대한 오버뷰. 또 우리가 내일은 이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를 이제 뛰어넘는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론이 이 소위 말해서 게이지 시어리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도널슨 시어리와 사이버 위튼 시어리인데 저는 주로 이제 사이버 위튼 시어리에 대해서 이게 한 90분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왜 포 매니폴드를 연구하는데 사이버 위튼 시어리가 그렇게 이게 이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뷰를 해봅시다. 이거 2월 2일 날 세 번째는 이때까지 해서 사이버 위튼 시어리를 갖다가 이 두 번에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넘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저마야 렉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토폴로지컬 이제 서저리 이게 우리 위상이나 기하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서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어떤 새로운 다양체를 만들고 그 다양체의 어떤 성질들을 연구할 때 이 서저리라는 이 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 이 집중 강연 중에서 이게 여러 가지 서저리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서저리 중에서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낫 서저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파이버 썸 서저리에 대해서 이 네 번째부터 이 낫 서저리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먼트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정리에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오버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낫 서저리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낫 서저리가 최근에 큰 일이에요? 이 낫 서저리가 도입된 것은 1998년 이 핀트셸하고 스턴 선생님에 의해서 이 나온 테크닉이에요. 이 나온 결과가 예. 인벤셔너스 매스의 1998에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낫 서저리 여기에서 나온 이 낫 서저리에 의해서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한 연구가 이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테크닉입니다. 로가리즘의 트랜스폼은 뭐예요? 간단한 것은? 이 대수기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립틱 바이브레이션 있죠.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포 매니폴드 하는데 이거 이제 리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포 매니폴드는 이것에 대한 가장 물론 이제 뭐 S4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굉장히 많은 이 이그젬플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은 컴플렉스 서피스예요. 이게 컴플렉스 디멘전으로 2인 거죠. 그러니까 리얼 디멘전으로 4인 거죠. 자, 컴플렉스 서피스에 대한 이 연구는 특히 이제 이 대수기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큰 이 패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이 파이브레이션 스트럭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싱귤러 파이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네릭한 파이버가 다시 말해서 일립틱 커브인 거, 토폴로지컬하게 토러스인 경우를 말해요. 이게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일립틱 서피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로가리즘 트랜스폼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네릭 파이버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T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생각하면은 우리 이걸 X라고 그럽시다. 그럼 튜블러 네이버우드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토러스 크로스 D2가 되겠죠. 이게 쓸 때 X에서 그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를 빼내고 다시 토러스 크로스 D2를 갖다가 붙이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빼내서 다시 갖다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요? 붙일 때는 바운더리를 따라서 바운더리에서 여기에 바운더리가 뭐가 되겠어요? F가 있으면은 이 F가 여기에 바운더리는 토러스 크로스 여기에 바운더리 D2 그래서 T3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하면은 여기도 이것에서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가 이것을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물론 디페오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디페오피 바운더리의 디페오피즘을 따라서 갖다 붙이는데 이 디페오피즘이 유니크하지 않아요. 이거 갖다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디페오피즘 중에서 특히 포인트 크로스 D2가 이쪽 바운더리에 이 머리디안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쪽 이 토러스 파이버의 토러스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미지에 와서 여기에서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쪽 바운더리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뭐가 되겠냐면은 이게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D2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리 가는 이 프로젝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디그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로가리즘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토폴로지컬하게,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컴플렉스 카테고리로 살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 카테고리로 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컬하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로 가는 이 디페오피즘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매니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인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X로부터 여기에서 이것의 디그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디그리를 만약에 P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X of P라고 그래요. 이때 P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주어진 거냐면은 이거. 크로스 F. 이거. 어디에서? 포인트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X에서 이 결국은 지금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갖다가 빼낸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사실은 이 센터가 여기에 지금 토러스가 있고 이게 디스크가 있고 이쪽에 지금 토러스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디그리가 P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에 이거 그냥 그대로 보면은 이것은 레귤러 T 크로스 D2가 되는데 이 갖다 디그리 P만큼 갖다 빼냈다가 다시 P만큼 붙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센터 파이버는 그대로 있고 그 근처가 P폴드 커버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지금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물론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기에 튜블러 네이버드 빼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운더리끼리 다 갖다 붙였을 때 우리가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함부로 이거 말을 못 해준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로고리즘 트랜스폼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여기에 전체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고 여기에서 인터섹션 그러니까 오버랩된 부분에서도
컴플렉스처 보존해주는 그런 우리가 이 어태칭 맵을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로가리즘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서절이에요. 이게 토폴로지컬 카테고리 살 수도 있고 뭐 스무스 카테고리 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컴플렉스 이 서피스이면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일을 한 다음에 로가리즘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왜 로가리즘 트랜스폼이니 무슨 파이버섬 서절이니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그 매니폴드가 이런 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과연 X가 있고 그것의 어떤 디그리가 P인 멀티플리시티가 P인 로가리즘 트랜스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X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하고 이것이 호메오픽한데 호메오픽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딥한 어떤 정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이것하고 이것이 디페오픽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E1이라는 게 뭐냐면은 CP2에서 우리가 이 CP2에 어떤 큐빅 커브가 하나 있어요. 큐빅 커브 두 개를 잡아요. 지네릭한 큐빅 커브 두 개를 잡아요. C1, C2를 잡으면은 큐빅 커브라는 것은 디그리가 3인 이제 폴리노미얼의 이 제로셋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지네릭한 큐빅 커브 두 개를 가져오면은 그것의 인터섹션 넘버가 몇 개예요? 9개죠. 그죠? 9개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의 모든 큐빅 커브를 갖다가 우리가 이것의 이 CP1으로 파라메트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아홉 점을 갖다가 지나는 이런 큐빅 커브들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홉 점을 갖다가 우리가 블로업을 해요. 그래서 아홉 번 블로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CP1으로 파라메트라이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큐빅 커브를 갖다가. 그래서 CP1으로 가는 이런 일리픽 파이브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싱귤러 파이브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통 E1 또는 우리가 레이셔널 일리픽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아까 작업한 이 멀티플리시티가 P인 그런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니까 E1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멀티플리시티 P인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지네릭 5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저 뭐죠 이 로가리즘 트랜스폼을 갖다가 두 번 해줘요. PQ가 특히 relatively prime이었을 때 우리가 로가리즘 트랜스폼을 두 번 해줘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진 뭐냐면은 돌가체프 서피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로가리즘 트랜스폼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두 번 하는 거예요. 이원에다가. 그러면은 특히 이원에서 이걸 한 번 했을 때 이것이 호메오픽하다는 것은 뭐 잘 알려졌어요. 그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호메오픽한 것은 물론 PQ가 서로 뭐 아드이고 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디면서 렐리티 프라임이고 그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게 호메오픽하다는 것은 우리가 토폴로지컬하게 우리가 그냥 이건 보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가 디페오픽하다는 것도 보이는 것이 물론 쉽진 않은데 디페오픽해요. 이게 그런데 이것하고는 디페오픽 하지 않는 게 알려졌어요. 그게 이제 도널슨 시어리니, 사이버그튼 시어리를 가지고 사용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널슨이라는 이 85년에 뭘 보였냐면은, 여러분들 도널슨 하면은 이 도널슨 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결과, 그걸로 해가지고 이 프리드만하고 같이 이 필드 메달을 받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어떤 아주 이 크나큰 이 브렉스루였는데, 그 이후로 다른 쪽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뒀지만은 정말로 또 다른 이 브렉스루가 뭐였냐면은, 처음으로 이거다고, 이 돌가체프 서피스 2, 3가 호메오피하다는 그대로 알려졌었는데, 디페오피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도널슨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정의해가지고 보였어요. 자, 이게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호메오피 가면서 디페오피 하지 않는 그런 이그젠플이에요. 이게. 도널슨 인베리언트가 같아야 돼, 디페오피. 다르다는 거 보인 거죠. 틀리니까. 자, 이게 도널슨 인베리언트니, 사이버튼 인베리언트니, 기본적으로 이 뭐냐면은 X하고 Y가 있어요. 이 X하고 Y가 있을 때 이것에 벌써 도널슨 인베리언트 이러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이게 디페오피 하면은, 물론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하면은 이게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if and only if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이 이야기는, 근데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슨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파이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클래시컬 인베리언트 우리가 보통 말하죠. 스무스 레벨에서 스무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처음으로 스무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나온 게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거 아니까, 어떤 두 매니폴드를 해서 계산해서 이게 다르다는 걸 보이면은 최소한 디페오피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E1하고 이것의 돌같이 서피스하고 호메오피 하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의 도널슨 인베리언트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도널슨 인베리언트하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디페오픽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처음 아주 이 모니먼트라는 이그젬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만하고 바 프리드만하고 이 존 모간이 보인 게 뭐냐면은,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이제 이 렐리티 프라임이고 아드이고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이원하고 호메오픽은 한데, 이거 다르면은 PQ하고 P', Q'이 이게 원오더드 페어로, 원오더드 페어로 다르면은, 그러면은 이것에 이 DPQ, 뭐지? 그러니까 돌가체프 서피스 E1PQ의 도널슨 인베리언트하고 P', Q'의 도널슨 인베리언트가 다르다는 걸 보였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디페오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호메오픽해요. 특히 뭐하고 호메오픽하냐면은 E1하고 호메오픽해요. 이게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은, E1 하나를 픽스를 시켜요. 응? 거기에 우리가 E1에 PQ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 PQ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피니트맨이 많죠, 이제. 네? 물론 카운터블이지만. 그러면 이거다고 호메오픽은 다 해요. 어? 근데 지금 저 사실이 뭐예요? 다 디페오픽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호메오피즘 하나를 잡아요. 여기에 디페오피즘 스트럭처를 풀백 시켜서 여기에 디페오피즘 스트럭처를 둘 수가 있죠. 그 디페오피즘 스트럭처가 여기에 디페오피즘 스트럭처가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디페오피 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 또는 이 디퍼런셜 스트럭처 스트럭처가 뭐예요? 인피니틀맨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인피니틀맨이 스무스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뭐 프로세스가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를 연구하는 이 기본 이 스트림이에요. 이게 왜 기본 스트림이 됐느냐? 하는 걸 좀 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이그잼플이었으니까 이런 이그잼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려졌으니까 여러분들 학부 때 이 매니폴드 또는 대학원 처음에 들어와서 이 기하 또는 다양시대에서 배우면은 매니폴드 정의부터 배우죠. 좀 조금 빠르면은 대학교 3학년 때. 다변수 해석학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어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 매니폴드라는 거 뭘로 배워요? 이건 뭐 우리가 이상한 현상 같은 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조건을 주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매니폴드라는 것은 로컬하게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죠? 스페이스를 말해요. 그냥 우리 그냥 가정하기를 그냥 이거 커넥티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운더리 없는 경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있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M이에요. 어떤 점에서든지 거기 그 점 주위에서 우리가 이 로컬하게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RN의 어떤 오픈셋 U알파하고 오픈셋 이거다고 호메오픽하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또 U베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U베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를 잡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로컬하게 이게 토메오피는 잡을 수 있으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로컬하게 유클리드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걸 다 잡아서 M을 커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유클리드 스페이스를 그냥 확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조건을 주고 싶어요. 좀 더 우리는 파이너한 어떤 기하 구조를 주고 싶어요. 그것 중에 줄 수 있는 가장 그 이 시작점이 뭐냐면은 인터섹션에서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 인터섹션으로 가는 거 보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프리 베타 컴포지션 이것의 인버스가 이 인터섹션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RN의 오픈 서브셋에서 RN의 오픈 서브셋으로 가는 맵이에요. 그러면 이 맵은 우리가 이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호메오피즘은 되는데 이 맵이 뭐 스무스냐 스무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인피니틀맨이 디퍼런셔블 하느냐 그래서 C 인피니트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이게 세분하게 따지면은 이 맵이 뭐 C1이냐 뭐 C2냐 일반적으로 C 인피니트냐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어넬리틱이냐 뭐 홀로모픽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잡고 만약에 이것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차트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트랜지션 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이 트랜지션 맵이 C 인피니트인 그런 걸로 잡을 수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디퍼런셔블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홀로모픽한 걸로 잡을 수 있으면은 이걸 갖다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어떤 있어서 이것이
이게 C 인피니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M이라는 게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 또는 디퍼런셜 매니폴드. 매니폴드. 특히 이게 다 이 RN에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디멘전이 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것들이 이 트랜지션 맵이 홀로모픽이면은 이 모든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그래요. 디멘전이 우리 이게 우리가 컴플렉스 매니폴드 할 때 그 컴플렉스 디멘전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 리얼 디멘전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서 우리 컴플렉스이면은 해프 디멘전이 돼야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뭐 이게 스무스 매니폴드, 컴플렉스 매니폴드, 뭐 토폴리컬 매니폴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심플렉틱 매니폴드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뭐 이제 켈러 매니폴드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심플렉틱 매니폴드라는 건 뭐예요? 스무스 매니폴드로서 이 안에 이 넌 디제너레이트 클로스 투 폼이 있을 때 넌 디제너레이트이고 클로스드인 그런 투 폼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심플렉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켈러라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나이브한 거. 가장 나이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부할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자 뭐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생각하는 게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이고 사실은 이제 스무스보다도 더 이제 한 것은 이제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되겠죠. 근데 스무스 매니폴드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스무스이면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거. 넌 디제너레이트 클로스 투 폼이 있는 거. 그런 것을 갖다 우리 심플렉틱이라고. 컴플렉스 중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켈러 매니폴드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켈러 매니폴드라는 건 뭐냐면은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켈러 매트릭이 존재하는 거예요. 켈러 매트릭 뭐예요? 컴플렉스 매니폴드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허미시안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미시안 폼이 있는데 허미시안 매트릭이 있는데 허미시안 매트릭에 우리가 그것에 어소시에이티드 원원 폼이 있죠. 그 어소시에이티드 원원 폼이 클로스드인 거. 그걸 우리가 켈러 매트릭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클로스드 원원 폼을 갖다 우리가 켈러 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심플렉틱 매니폴드의 이 생각하면 심플렉틱 매니폴드의 심플렉틱 폼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올모스트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존재해요. 그 올모스트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인테그러블하고 이 뭐예요? 인테그러블하고 뭐지? 이 매트릭 컴패터블 하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뭐죠? 이 켈러 스트럭처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퀴브런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잘 알고 있는 거 스무스 우리 스무스인 경우만 생각하면은 스무스 엘지브레이크 버라이어티. 다시 말해서 이거 뭐죠? 이 스무스이면서 이게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의 제로 세트. 그것들의 뭐 인터섹션 하든지 그것들이 당연히 켈러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뭐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수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동네에서 많이 놀고 이 동네에서 이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는 사람들은 주로 이 동네에서 많이 놀고 이 스무스 연관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많이 놀고 이게 물론 이제 이 동네까지 와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는 특히 이제 이저 게이지 세리를 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는 이 스무스
특히 이제 4 매니폴드인 경우에서 스무스 매니폴드를 갖다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 심플렉팅 매니폴드하고 켈러 매니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지 이게 좀 더 파인한 스트럭처고 우리가 훨씬 더 이게 그것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더 이 지오메트리 스트럭처가 더 이 복잡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리지드하지만은 그러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최근 특히 최근 한 20년에서 이제 특히 지오메트리엔 이 토폴로지 하는 사람들이 이 특히 이 4 매니폴드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주로 이쪽 여기 이쪽 이게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물론 이제 이런 이그젬플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이게 디멘전이 이렇게 4 매니폴드가 다른 디멘전에 대해서 무슨 어떤 지금 구분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이 데피니션만 해 놓은 거라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가장 이 나이브하고 이 내추럴한 질문이 왜 왜 스무스 4 매니폴드에 이 지오메트리하고 이게 이 토폴로지스트들이 관심이 있는가? 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마다 다 이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천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는 어떤 학생이 10차원 공간에 산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우리의 나머지 6차원은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4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어? 어떻게 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3차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3차원 공간을 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축 하나 고정시켜 놓고 이 평면을 갖다가 이 축을 따라서 옮겨봐요. 그게 3차원이잖아요. 더 간단하게. 평면? 어떻게 생각해요? 축 하나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 축을 따라서 라인을 갖다가 다 이 우리가 스택처럼 쌓으면은 그게 평면이잖아요. 3차원 그거잖아요. 그럼 4차원. 우리가 축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각 축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3차원을 갖다가 우리가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스페이스 타임 그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4차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한꺼번에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게 이제 뭐죠? 어떤 식으로 그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로컬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링 시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린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4차원에 대해서. 어? 참 불행이도. 어? 도널슨에 의해서 이 게이지 시어리가 이게 소개된 이 1982년 그 전까지는 4차원 공간에 대해서 안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응? 또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분명히 4차원 공간에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수학자, 물리학자들은 뭐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이제 다 거의 다 의뢰했는데 또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어? 예. 그죠? 또 하나, 어쨌든 82년 이후에 4차원이 다른 차원하고 정말로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이 도대체 얼마만큼 다른 건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게.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얼마만큼 다른가? 여러분들이 학부생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H 코버드 짐 정리 알죠? 어? H 코버드 짐 정리. 그건 뭐예요? 이게 이 스메일에 의해서 이게 아마 1962년, 3년. H 코버드 짐 정리란 게 뭐예요? 네. 디멘전이 5 이상인 거. 우리가 아까 이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항상 우리 바운더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뭐가 있냐면은 5 이상인 디멘전에 대해서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스무스 이걸 n이라고 디멘전 n 5 이상에 대해서 스무스 n 플러스 1 디멘셔널 h 코버디즘 하는 것은 n 플러스 1 h 코버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코버듬이라는 것은 코버드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이 코버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걸 코버듬이라고 그래요. 네? 코버듬은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없는 건데, 어? 이걸 코버드짐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건 항상 우리가 두 매니폴드 사이에 두 매니폴드 M1하고 M2가 있었을 때 M1하고 M2 사이에 우리가 코버드짐이라는 것을 그것을 바운더리로서 갖는 이 매니폴드를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n 플러스 1 디멘셔널 h 코버드짐이라는 게 프로덕트라는 이야기. 특히 뭐냐면은
디페모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모디즘이 있어요. 이게 n 플러스 1이에요. 한쪽 바운더리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러고 다른 쪽 바운더리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게 한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란 이야기는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다가 이 아웃워드 방향에 오리엔테이션 주면은 이거다고 일치한다는 뜻이고 이 마이너스라고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쪽을 이 아웃워드 했더니는 이것의 오리엔테이션하고 반대란 뜻이에요. 물론 뭐 바이스버사. 이걸 갖다가 일치한 거 이걸 갖다가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죠? 이렇게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코모디즘 했을 때는 이것의 바운더리 하면은 그러면은 자 이것의 바운더리 이것은 뭐냐? 물론 중간에 우리가 다른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했을 때 이것은 한쪽에 이것의 마이너스 이것을 말해요.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준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라고 지금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H 코모디즘 정리한 게 뭐냐면은 N이 5 이상이었을 때 그는 이 코모디즘은 H 코모디즘 H 코모디즘이라는 이 용어 우리가 보디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H 없이 그냥 코모디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걸 말해요. 그런데 H 코모디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의 바운더리가 이거라고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그래서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투 그랬을 때 이게 인클루전이 다시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이것이 다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했을 때 우리가 이저 H 코버던트하다고 이야기해요. H 코버던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H 코버던트 정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N이 5 이상이니까 이것의 코버디즘 이것의 이 디멘전은 6 이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항상 프로덕트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다고 디페모픽 하다는 이야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크로스 I 또는 뭐 마이너스라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니까 한쪽에는 이거 크로스 제로고 하나쪽은 크로스 원인데 원이 뭐냐면 D 플러스 아니에요. 바운더리 플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디페모픽 한 거죠. 이게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유명한 H 코버디즘 정리예요. 이게 디페모픽이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not true for n equals 4에 대해서는 이게 달라요. 4이 1이 아니라 4 이하일 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이 의미로 보면은 H 코버든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서는 이제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H 코버던트 이야기로서는 4 이하에 대해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5 이상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 자체가 또 바운더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우리는 클로스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 경우는 또 차원이 하나 또 올라가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클로스인 경우 생각하면은 이상이다. 또 다른
어쨌든 지금 이 example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그쪽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20세기 후반 1950년, 60년, 70년 전반까지 특히 이 60년대에 이 세계 수학계를 지배했던 이 토픽은 토폴로지였어요. 거기에 이 메인 정말 이 저 뭐죠?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이 밀러, 스테판 스메일 하여튼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해서 수학한다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 대가들인 사람들이 다 했던 데인데 거기에서 정말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H 코짐 정리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뭐 이제 밀러에 의해서 존 밀러에 의해서 뭐 이제 유저틱 세븐스 표현이 또 이제 다른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토폴로지에서 아주 이 특히 하이디멘셔널 토폴로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근데 그게 4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 말고 여러분들 설리반이라는 수학자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정확히 몇 년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은 이 스무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했어요. 그 한 게 뭐냐면은 호모토피 타입이 딱 정해져 있을 때, 호모토피 타입 안에서 정해져 있을 때,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매니폴드 오브 디멘전 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실은 이게 거의 그 패러럴해요. 이게 저 뭐죠? 이 다음 결과인데, 심플리 커넥티드 매니폴드로 스무스 매니폴드예요. 당연히 스무스 여기도 스무스 조건이 들어가요. 이게 이 스무스가 아닌 경우는 이 전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디멘전이 5 이상인 심플리컨 스무스 매니폴드의 저 뭐죠? 호모토피 타입 내에서는 호모토피 타입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디멘전 5 이상에서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매니폴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은 up to finite로서 그것의 캐릭터리스틱 클래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호모토피 타입이 같은 것 중에서는 같은 게 픽스를 시키면은 그 중에서 이저 뭐죠? 뭐예요?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매니폴드는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한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한계밖에. 그러니까 같은 이 호모토피 타입 내에서는 이게. 그래서 특히 자 이걸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Fixed smooth manifold. Dimension 5 이상인 경우에 뭐냐? 기껏해야 finitely many finitely many 호메오피즘 타입이 딱 주어져 있어요.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스무스 매니폴드에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를 갖다가 스무스 스트럭처 생각하지 말고
호메오피즘, 호메오픽 한 것들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호메오픽 한 클래스를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스무 스트럭처가 다른 경우는 기껏해야 유한계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호모토피 타협을 갖다가 우리가 호메오피즘 타협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5 이상이었을 때. 두 번째, 우리 또 뭘 하냐면은, N이 3보다 적은 경우에, 어? 3D topological manifold.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디멘전 n 이게 3 이상 이하일 때 이것은 유니크한 스무 스트럭처를 가져요. 5 이상이었을 때는 finitely. 3 이하일 때는 이건 우리가 이 뭐죠? 이 걔는 각각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하고 호메오픽한 것은 다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거기에 스무 스트럭처를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걔 두 개가 뭐예요? 3 이하일 때는 두 개가 호메오픽하면은 디페오픽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 4일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도널슨하고 이 프리드만 모관이 했던 거, 뭐예요? 우리가, 이, 이게 1985년부터 그 이후에 했던 게 뭐냐면은 E1 Infinitely many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이온하고 이게 다른 게 뭐였냐면은 여기에 돌가체프 서피스 PQ 해준 거잖아요. 이것이 이 이그젠플이 단위 아니라 정확하게 카운트 이그젠플이에요. 어떤 카운트 이그젠플? 저 H 코버디즘에 대한. 디멘전 4에서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것하고 지금 우리가 어? 이게 어? 두 개가 이게 만약에 이게 그쪽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이 x하고 y가 있는데 X하고 Y가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심플리 커넥티드 이 클로스드 물론 클로스드 토폴로지컬 포 매니폴드가 X and Y가 같은 인터섹션 폼을 가지면은 이게 1958년에 이 CTC 월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뭘 증명했냐면은 두 개가 아이소모픽한 인터섹션 폼을 가지면은 X하고 Y는 H 코버던트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온하고 이 PQ 이온의 PQ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 인터섹션뿐만 아니라 호메오피가 하다고요. 호메오피가 하면 당연히 아이소, 저 뭐죠? 인터섹션 보면 당연히 아이소모프 할 것이고 그 이야기 잠시 다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H 코버던트 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게 같은 인터섹션 폼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무스이면서 이게 H 코버던트이면은 그게 프로덕트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대 결과로서 우리가 바운더리가 이 두 개가 뭐 디페오피 하는데 우리는 이거 디페오피 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 사람들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디멘전 4에서의 저 뭐죠? 카운트 이그젬플이 되는 거죠. 이게. 그치? 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계속 클로스드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정말 이 놀랄 만한 거. 그것도 이제 이 특히 이제 이 도널슨 시리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뭐가 있냐? 매니폴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RN. 어? RN. 어? 이것이 뭐예요? 유니크한 스무스 스트럭처.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 당연히 RN은 유니크한 스무스 스트럭처를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N이 4가 아니면은 유니크한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는데 N이 4일 때는 사실은 인피니트 매니 우리가 이게 이 저 뭐요 다른 스무스 스트럭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크 알파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사실은 uncountably many 이때는 uncountably many different exotic alphas. 이제 이걸 처음 한 사람은 이 곰프,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로버트 곰프 하고 나중에 이게 탑스 각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그저트 알파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알파하고 어떤 X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호메오픽해요. 그런 X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페오픽 하지는 않은. 응? 호메오픽은 한데 디페오픽 하지 않는. 그런 매니폴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그저틱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N이 4가 아니었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이 도널슨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갖다 이해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그걸 알면은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예? 야,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딱 5분만 쉬었다가, 우리 20분만 더 합시다. 20분, 오케이? 딱 그 10분에 시작합시다. 저 시계를 10분. 사소한 거는 I 인터벌로 쓰시면 어떤 프로덕트?